01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는 동사는 초기에 의료용 심지 전문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198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주요 목적 사업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등으로 확장한 상태이며 핵산 기반 바이오 신약과 항염증 치료 신약 등의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사는 현재 CMO 제조 및 생산, 심지 제조 및 생산을 영위하는 두 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제약사업 및 패브릭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약사업 부문은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과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으로 구분함. 대시 제약사업은 플라스미드 DNA 제품을 미국 법인인 BGXI 인코어퍼레이티드에서 생산 및 판매하며 패브릭 사업은 베트남 법인 동아이엘 인터라이닝 LTD에서 제조하여 판매함. 대시 국내 DNA 백신 및 플라스미드 기반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플래즈미드 품목의 CMO 매출 호조와 심지 및 상품 자수사의 매출 확대에 따라 컨설팅 매출의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자회사 생산 설비 증축 관련 비용 증가와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손실 폭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정부 관련 보조금 및 외환수익 축소로 순손실 폭 또한 확대. 대시 플래즈미드 DNA 공급 계약 확보 및 자회사를 통한 폴스미드 DNA 생산 공장 준공 등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심지 및 상품 자수사 매출 증가로 매출 규모 확대될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4,2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72위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상장 주식수는 7,775만 1,599주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6배, 23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5억 원, -274억 원, -4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6억 원, -159억 원, -382억 원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81%이고 유보율은 99.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0.